사랑하는 메가스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4월 중순을 접어들었네. 그렇지? 날씨도 따뜻해졌고 이제 곧 있으면 200일이야. 그렇지? D-200일도 이제 곧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열심히 잘 달리고 있다고 믿어.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 좀 해주고 싶냐면 요즘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4월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지쳐가지고 공부에 슬럼프들이 조금 오나 봐. 그래서 이 슬럼프를 팍 떨치고 승리할 수 있게, 역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힘나는 공부 자극 캐스트 그런 거 한번 좀 찍어볼 테니까 여러분 요거 끝까지 한번 좀 쫙 들어줘. 여러분 정말 듣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알겠니? 선생님 잘 아는 사람이야. 뭐 내가 누구라고 말하긴 조금 그래. 이름을 밝히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얘가 고3 때 뭐 공부를 그러니까 고2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얘가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쵸? 이번 겨울방학 때 엄청 열심히 했어.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나 갈 거야 이러고선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보통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3월 모의고사 때 이제 크게 기대하잖아. 3월 모의고사 때 잘 봐야지 하고선 열심히 방학 동안 했으니까 원래 안 하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얘가 몇 점이 나왔냐면 280몇 점 정도가 나왔어. 아, 선생님 때는 그냥 400점 만점에 몇 점 이게 되게 중요했었어. 지금이야 뭐 이제 뭐 각 영역별로 그렇고 또 뭐 가산점도 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때만 해도 그냥 400점 만점에 너 몇 점이니 해가지고 그냥 줄 세우기 식이었었거든. 옛날에는 하여튼 그랬어. 그 당시 얘가 어쨌건 280몇 점이 나왔어. 그럼 그 당시 얘들아 280몇 점 정도 나오잖아. 400점 만점에. 그럼 어느 대학 갔었냐면 캠퍼스 갔어. 캠퍼스. 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뭐 고려대학교 서창 캠퍼스. 옛날에 이제 그렇게 불었거든. 그 캠퍼스. 그 정도 갈 성적이 나온 거야. 그때 가지고 완전 멘붕 왔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나 방학 때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네. 아씨 어떡해. 그렇다고 좌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아니야. 내가 어차피 그래 공부 아직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더 해보자. 하고선 정말 또 열심히 했대. 진짜 열심히. 하나하나 확실하게. 그러고 6월달이 됐어. 6월달에 6월 모평을 보잖아. 6월달에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보겠지 하고 딱 봤는데 점수가 또 280몇 점이 나왔어. 점수 변화가 없었어. 멘붕이지. 얘 말에 의하면 이때가 가장 힘들었대. 나름 겨울부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때 잘 볼 줄 알았는데 기대만큼 안 나와서 되게 좌절했지만 그 좌절을 달 딛고 3, 4, 5월에 정말 더 빡세게 더 열심히 막 달렸는데 6월달에는 뭔가 내가 성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점수 변화가 없으니까 이때 완전히 멘탈이 털리는 거야. 아 내가 공부 머리가 없나? 내가 이거 뭐 공부를 잘못했나? 뭐지? 힘들었대.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죠? 그건 아니잖아. 그럼 이제 6월 모평이 끝나면 이제 7월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7월부터가 이제 여름방학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진짜 또 이때 미친 듯이 열심히 달렸대. 정말 또 열심히 했대. 꾹 참고 정말 막 열심히 해. 특히 또 이제 여름방학 힘들거든. 막 날씨 덥고 막 엄청 힘들잖아.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러나 버티면서 정말 열심히 또 달렸대. 그러고 9월이 됐어. 9월에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340몇 점이 나온 거야. 세상에 60점이나 올랐어. 대박이 터진겨. 그럼 이제 이 당시에 340점 정도가 나오면 어느 대학을 갔었냐면 뭐 중앙대, 경희대 뭐 이 정도 가는 수준이야. 그러면 봐봐. 원래 캠퍼스 얘기 꺼내다가 인서울인데 그것도 인서울도 그냥이 아니라 중앙대 경희대도 우와 그쵸나. 얘가 완전히 신이 난 거야.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도 우와 너 완전 드디어 해냈구나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얘도 됐다. 그래서 이제 수능까지가 11월 두 달 남았는데 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됐냐면 자기 이제 두 달 동안 이 점수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래 그리고 이제 뭔가 점수가 막 빡 튀어 올라가니까 됐어. 내 이번에 수능 때 더 대박 칠 거야 하고선 얘 표현에 의하면 남은 두 달 동안은 자기 뭐 잠도 안 잤대. 정말 잠도 안 잤대. 그 표현이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알겠어? 진짜 한번 성적이 올라가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달 동안은 진짜 내가 이제 한다 하고선 밤새 공부했대. 정말 열심히 했대. 그리고 수능을 딱 봤는데 얘가 몇 점 받았냐면 360몇 점 정도가 나왔어. 한 번 더 딱 튀었죠. 그 당시 360점 정도 360몇 점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대학을 갔었냐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제일 낮은 과 정도를 갔어. 낮은 과. 얘가 이제 문과 학생이었거든. 여러분 지금 뭐 문과 이과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문과 이과라고 해서 문과가 못하고 이러지 않았어. 옛날에 문과가 오히려 더 잘했어.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 진짜 탑 오브 탑들은 다 문과 있고 막 그랬어. 어쨌건 얘가 연대 고대 뭐 인문대 정도 그 정도 가는 수준이 나온 거야. 대박이지. 원래 캠퍼스 얘기 꺼내다가 그치 서울로 입성한 게 아니오. 그치 연고대 낮은 과 정도 갈 성적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학교에서도 와 대단하다. 거의 1년 만에 100점 가까이를 올렸구나. 그리고 얘 진짜 완전 짱이라고 막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고 담임선생님도 와 너무 신이 났는데 이제 얘 말에 의하면 아 공부란 걸 해보니까 이때까지 버티는 이 기간 이거 진짜 힘들었지만 이걸 버텨서 성적이 한번 빡 오르니까 아 되겠다 알겠다는 거야. 아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빡 더 올리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더래. 아 그래 연고대 인문대 너무 감사하지만 나한테 아니야 이 분위기로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해서 더 열심히 달리면 오이 서울대 가겠는데 나 서울대 경영학과 갈 것 같은데 경제학과 가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불타오르더래. 그래서 재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이제 먹었어. 그래서 얘가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데 뭐 수시는 당연히 얘기도 할 수 없었고 이제 이거 아주 정시를 이제 지원을 딱 하는데 얘가 정시를 지원하는데 봐봐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가군에 이제 연세대학교 있고 고려대학교 있고 막 모든 대학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연세대학교 인문대학을 썼어. 인문대학을 딱 썼어. 점수 맞춰서 인문대학을 딱 썼어. 그리고 이제 나군으로 딱 넘어가면 나군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가 있어서 서강대.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은 야 연대 인문대 쓰고 뭐 서강대는 뭐 서강대 경영 써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얘가 이제 서강대 경영을 원래 쓰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욕심이 생기고 그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렸는데 나 한 번 더 하면 이 기세로 내가 한 번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생기더래. 그래서 얘가 어떡하지 하다가 아이 됐어 안 써 이러고 어딜 썼냐면 얘가 나 서울대 경영 쓸 거야 이러고 얘가 서울대 경영을 썼어. 서울대 참고로 그 당시에 서울대 경영 서울대 경제대 서울대 경영 서울대 법대는 그냥 탑 오브 탑이야. 알았어? 탑 오브 탑이라고. 그래서 얘가 딱 쓴 거야. 그리고 이제 아 했는데 경쟁률이 딱 발표가 났는데 서울대 경영 경쟁률이 되게 낮게 나온 거야. 애들이 되게 좋은 거지. 막상 못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오 경쟁률이 되게 낮게 나왔네. 그리고 막상 뚜껑이 탁 열렸는데 연대 인문대는 몰라. 뭐 붙었는지 뭐 떨어졌는지 내가 뭐 몰라. 그 소식이 잘 이제 뭐 나중에 못 들었어. 이거는 이건 모르겠고 모르겠어. 서울대 경영이 붙었어. 이거 붙었어. 이거 합격한 거야. 붙었어. 미달라가 됐어. 그해 애들이 쫄아서 많이 못 넣는 거야. 커튼이 뚝 떨어진 거야. 붙은 거야. 난리가 났겠지. 어머 난리 났어. 신문에 지금 막 날 정도 있잖아. 난리가 나서 막 이제 거품 물고 막 학교 뒤집어지고 막 아 다들 막 와 말도 안 돼. 이렇게 가. 야 막 담임 선생님도 기절하고 막 얘도 막 자기도 믿기지 않아. 내가 서울대 경영가 막. 근데 또 얘네 엄마가 출판 쪽에 또 알고 막 이러는 분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게 신문에도 났고 그 다음에 얘가 책도 썼어. 뭐 출판사에서 이게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 아니니 지금 같으면 뭐 인터넷이나 막 블로그 이런 데 막 나오지만 그땐 그러던 시절은 아니거든 선생님 땐. 그래서 책을 출판했어. 그 책 나왔어. 그 나한테 약간 책 사인해서 줬어. 그 내가 막 받고 재수없다 야 고맙다 막 이런 거 받고 그랬어. 그 책 내가 이렇게 읽어보면 하여튼 뭐 책 내용을 잠깐 얘기해보면 반 정도는 그냥 뭐 학원 광고였어. 뭐 그 당시 뭐 어디 학원을 자기는 좀 다녔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었고 어쨌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핵심은 결국에 이거였어. 내가 지금 한 얘기 스토리 그대로인데 겨울방학 때부터 이때까지 진짜 열심히 했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대. 그러고 잘 볼 줄 알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되게 속상하고 힘들었다. 그러나 정말 버티면서 힘내서 쭉 갔대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그리고 내가 이전에도 캐스트로 한번 올렸지만 3, 4, 5월 달에
아이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하거든. 이때 이상할 정도로 아이들이 들떠서 공부를 안 할 때. 지금 되게 공부 안 할 때거든. 애들이 되게 공부 안 하더래. 근데 난 진짜 열심히 했대.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했대. 그리고 잘 볼 줄 알았는데 이때 시험을 못 본 게 자기한테 완전 멘탈이 털렸대. 그러나 꾹 참고 정말 방학 때 또 더 열심히 달렸대. 그랬더니 갑자기 포탄이 터지면서 성적이 오르더라. 이게 오르고 나니까 아, 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나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는구나. 이제 뭔가 막 알아가겠다. 그러고 정말 밤을 샜대. 그랬더니 이렇게 됐대. 그런데 재수할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하늘이 도와서, 하나님이 도와서 이런 기적까지 일어났다. 미달라서. 이게 이 책의 스토리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자, 들어봐. 일단 첫 번째. 몇 가지 얘기들이 있어. 그래, 몇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성적은요. 반드시 계단형으로 오릅니다. 알겠어요? 절대로 훅 수직 상승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 조금 했다고 이만큼 오르고 또 했다고 이만큼 오르는 게 아니야. 성적은 어떻게 올라? 반드시 계단으로 올라. 이건 쌤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교육학 책에 나오는 거야. 교육학 책에 그냥 나오는 얘기야. 교육학 책에. 성적은 이렇게 올라. 여러분 이 기간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 정체 기간 같은 이 기간을 플라토 기간 그래. 플라토 기간. 플라토 기간. 뭐냐면 버티는 기간이야. 버티는 기간. 여러분 지금 아마 플라토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야. 플라토 기간 속에 있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지금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근데 이 플라토 기간 속에서 버티면서 누가 열심히 해나가느냐가 결국에 승패를 좌우하는 거지. 이 플라토 기간에, 이 버티는 기간에 우직히 힘들어도 버티면서 열심히, 진짜 내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모르면 외우기라도 한다라는 진짜 그 마음으로 막 해나가야 돼.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말만 앞서, 생각만 앞서. 아, 왜 안 오르지? 막 상담해. 막 여기저기 상담하고 다녀. 그리고 막 상담해봐, 커뮤니티에. 알바한테 낚이지. 알았어? 아니, 뭐, 어떻게 하지? 뭐지? 자기가 버티면서 이 기간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자꾸 더 빠른 길은 없나? 뭐, 내가 뭘 잘못했나? 아,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막 상담하고 다닌다. 그리고 정작 공부는 안 하고. 그러고 시간 날리면 얼마나 아깝니? 그 시간에 하다못해 그래 이해가 안 갔으면 그거 한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속상해가지고 상담했다 치자. 차라리 그거 상담하고 알아보고 다닐 시간에 그냥 외우기라도 했겠다 차라리. 그렇지 않아? 그거 되게 중요하다. 버티는 기간. 어떤 학생은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성적이 엄청 오를 거야. 그러나 얘처럼 안 오를 수도 있어. 그럼 안 오른다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열심히 했다면 플라토 기간이야. 알겠어? 플라토 기간이라. 이번 4월 그래 이제 다음 주면 다음 주가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면 아마 N수생들은 메데프 모의고사를 볼 거고 그다음에 고3들은 5월 달로 바뀌었죠. 5월 학평으로 해 가지고 모의고사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때 오르는 학생도 있지만 정체된 학생들도 많을 거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토 기간이라고. 이걸 버텨내셔야 돼. 알겠어? 버텨내셔야 돼.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내가 무슨 다른 뭘 봐야 되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꾹 참고 버티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성적은 어떻게 올라? 갑자기 올라. 요걸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km 맞아요? 42.19km예요. 마라톤. 마라톤 알지? 마라톤. 우리 사실 수능 공부라는 걸 마라톤에 비유해도 괜찮지 않을까? 마라톤 되게 장거리 뛰는 거잖아. 맞지? 그럼 마라톤을 할 때 되게 유명한 마라톤 중에 보스턴 마라톤이라고 있어. 보스턴 마라톤. 그 뭐 마라톤 좀 한다는 사람들은 그거 한번 참여해보는 게 되게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그 보스턴 마라톤에 한번 그때 TV에서 한번 그 보스턴 마라톤을 중계해 주길래 우연히 이렇게 켜놨다가 내가 딱 듣고 오, 한 게 하나가 있어. 보스턴 마라톤이 딱 시작해서 막 달리는데 사람들이 막 비춰주는데
거기서 사회 그러니까 그 이제 사회자라 그러나요? 그렇죠. 사회자가 이러는 거야. 아이, 뭐 처음에 저 빨리 뛰는 사람 저 사람들 다 의미 없어요. 처음에 1등 한다고 절대 저 사람이 1등 아니에요. 처음에 꼴등 한다고 절대 꼴등 아니에요. 그렇잖아. 마라톤에서 그렇지. 처음에 저 막 뛰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보시면 돼요. 막 그러는 거야. 아무렇게나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멋있는 말 하더라. 32km 구간부터 보면 돼요. 그러더라. 그 무슨 말이냐면 보스턴 마라톤 42.195 중에서 32km 구간. 이걸 되게 멋있게 표현하더라고. 32km 구간이 이게 되게 높은 언덕 구간이 나온대. 언덕 구간. 이 언덕이 엄청 높은 구간. 여기서 다 순위가 뒤바뀐대. 그리고 이 32km 구간을 되게 멋있게 표현하더라고. 심장 파열의 구간이라고 부른대. 심장 파열의 구간. 야, 그렇지 않겠냐? 마라톤 뛰는데 32km까지 뛰는데도 거의 기절하겠는데 32에 갑자기 언덕이 나와.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될까? 그렇지? 거기서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 거기가 심장 파열의 구간이고 이 심장 파열의 구간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모든 순위가 다 바뀝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32km 구간을 넘어서면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32km까지는 그냥 대충 보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냥 보시다가 요때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이러더라고. 자, 여기 봐.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할 때 우리한테 있어 심장 파열의 구간이 언제일까? 쌤 생각엔 한 여름방학 정도인 것 같아. 이때가 심장 파열의 구간. 파열, 그냥 다 쓰자. 파열의 구간인 것 같아. 이때가 여름방학. 7월 말, 8월 이제 이때부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사실 불꽃찍기 파이널이라고 불찍파 그 수능 개념 총정리해 주는 강의를 개강할 건데 그때 사실 제가 1강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알았어? 그때 내가 미리 얘기할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그러면서 야 얘들아 이제 심장 파열의 구간이 시작됐어 이러면서 내가 막 시작할 건데 그걸 지금 캐스트로 미리 찍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심장 파열의 구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지금 여기잖아. 그치? 근데 아까 마라톤 이거 중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야 앞에는 말이야 준비하는 시간이야. 이때 1등이냐 꼴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 저기 컨디션에 맞게 자기 실력에 맞게 잘 조절하면서 심장 파열의 구간 32km로 들어가는지 요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 그치?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진검승부를 시작할 거거든 우리가. 이 앞까지의 시간은 말이지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에 맞게 준비하는 기간이야. 기본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야. 지금 이 캐스트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수학을 엄청 잘하고 수학적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수학을 딥빵 못하고 수학적 머리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러나 어쨌건 지금 이걸 듣는다는 자체는 이번 수능은 잘 보고 싶은 거고 잘 봐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다 실력도 다르고 능력치도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스타일 준비하는 방법 다 다를 수 있겠지. 내가 지금 5등급, 6등급이야. 근데 내 목표는 1등급이야. 그래, 좋아.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옆에 봤더니 1등급 학생이 N제 풀고 있어. 나도 N제 풀어? 무슨 똥단지 같은 얘기야. 지금 아직 개념도 안 돼 있으면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실력도 안 되는데 막 열나 달리는 거 있지, 그치? 엄청 달리다 심장 파열의 구간에 가면 자빠져서 그냥 기절할걸? 이때 가서 어떡하지? 다시 시작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될걸? 지금은 자기 실력에 맞게, 자기 능력치에 맞게 갈고 닦는 시간인 거야. 체력도 중요합니다. 체력도. 체력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이게 자꾸 막 뛰고 운동하는 것도 조금 하세요. 알았어? 뭐 하든 줄넘기를 하든 아니면 자꾸 좀 걸어 다니든. 왜냐면 선생님 보면 이제 이 여름에 체력이 또 딸려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보게 돼. 그러니까 체력도 엄청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때 가서 심장 파열의 구간에 가서 정말 말 그대로 그래. 뭐 그때 가서 엔제도 풀고 막 모의고사도 보고 그러면서 뭔가 막 빵빵빵빵 튀고 나가려면 지금은 개념 꼼꼼하게 익히고 기출 꼼꼼하게 분석하고 아, 막 저 친구는 지금 엔젤을 하고 막 어려운 거 하지만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자기 스스로 알잖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자고. 네 실력은 네가 알잖아.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이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 7월 말, 8월 이때 요 심장 파열의 구간에 딱 진입했을 때 진검승부를 할 수 있게 지금은 준비합시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 캐스트 이거 근데 사실 근데 선생님 미리 얘기할게. 불직파. 선생님의 수능 개념 총정리해 주는 단권화 시켜 주는 불직파라고 이제 7월 말에 그 아주 선생님 명불허전 강좌가 나올 건데 그거 나올 때 1강에서 학습법 얘기할 때 뭐 요거 이제 다른 거 얘기하면서 이 얘기 똑같이 할 거야. 그때 가서 저거 들었어요. 캐스트 때 이러지 마세요. 알았어. 어쨌건 근데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또 하나. 성적은 어떻게 오른다? 갑자기 오른다. 갑자기 오른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있는데 선생님 강의 때 얘기했고 다음에 캐스트로도 한번 찍을게. 솔직히 얘기해서 운도 좋아야 돼.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운빨도 열라 좋아야지. 얘 완전 운빨 열라 좋은 거잖아. 그렇지 않아? 완전 운 좋네. 그렇지? 운빨도 따라야 돼 사실. 그럼 이제 운빨은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나도 이런 기적을 이룰까는 다음 캐스트 때 쌤이 또 알려줄게. 알았어? 운 좋게 하는 거 쌤이 다 알아. 알았어? 여러분 하여튼 잘 되게 내가 만들어줄게. 알겠어? 자, 하여튼 지금 4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200일도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지금 나약해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막 흔들리면 안 되고 자기 페이스에 맞게 자기 실력에 맞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혹시 아직도 교과 개념이 좀 안 돼 있다면 그래 뭐 괜찮아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괜찮아. 허언증 부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세요. 빨리 기출 아직 기출도 안 됐잖아. 안 됐으면 빨리 해 기출. 뭐 자꾸 쟤네들이 NG한다 어려운 거 한다 그러고 자기도 조급하게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져. 그럼 이때 가서 완전히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반드시 최고의 결과 있을 거니까 자기 페이스 맞게 잘하고 여러분도 진짜 이런 기적이 있을 거야. 내 진짜 하나 우리 약속합시다. 내가 내년에 캐스트 찍을 때 이 친구 얘기도 그래 하지만 요 뒤에 덧붙여서 야 있잖아 근데 작년에 말이지 이 캐스트를 보고 이런 학생이 있었대. 이 캐스트를 딱 보고 이런 애가 있었대. 걔가 원래 막 이래 5등급 6등급이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순날 만점 받았대. 1등급 받았대. 그래서 의대 갔대 막 이러면서 걔가 네가 되도록. 알겠어? 한번 멋있게 우리 한번 해보고 꼭 이룬 다음에 쌤한테 꼭 후기 남겨줘. 알았어? 수능 끝나고 그럼 내가 읽고 한 다음에 하게. 알겠어? 주인공은 네가 될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힘내서 달려봅시다. 알았죠? 여러분 꼭 잘 될 거니까. 자 그러면 또 힘내서 이거 듣고 지금 이게 막 불끈불끈하지? 으아! 이러고 불끈한 다음에 막 또 계획표 짜고 또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무슨 상담하고 막 애들한테 뭐 들을까 이러고 있어라 또. 어? 무슨 말 그거 아닌 거 알죠? 네. 그냥 바로 딱 공부 시작. 알았어? 듣고 막 하고 공부해야지. 공부를 해야 좀 성적이 올라요. 알았어요? 네. 자, 그럼 우리 강의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선생님 또 여기서 얘기하고 다음번에 또 내가 스플랑크 이거 또 얘기해 줄게. 알았지? 오케이. 다음 또 캐스트 때 만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